음식 습관에서는 이제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음식 요즘에 특히 음식들이 어때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보면 뭐 튀긴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트랜스 지방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육류를 많이 먹는데 요즘 육류라는 게 사실 예전에 그럼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집안의 문화라든지 이런 뭐 습관적인 부분들 식문화, 식습관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 습관이 중요하죠. 네. 대체 어떤 음식 습관들이 좀 암을 유발하기 쉽게 만드는 건가요? 예, 음식 습관에서는 이제 음식 종류에 따라서도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음식 요즘에 특히 음식들이 어때요?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보면 뭐 튀긴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트랜스 지방을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육류를 많이 먹잖아요. 육류를 많이 먹는데 요즘 육류라는 게 사실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뭐 풀밭에다가 네. 뭐 들에 나가서 소 그 이 방목시키는 이런 개념하고 이제 달라졌잖아요. 네. 전부 사육이잖아요. 네. 사육을 하다 보면 빨리 키워서 빨리 팔아야 재산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수를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막 다닥다닥 붙어서 키우니까 항생제 써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육을 많이 하니까 네. 이 사료가 사실은 사료가 GMO가 많아요. GMO 같은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도당 좋아한다는 것은 뭐 기본 상식이니까. 네. 또 하나 철분을 좋아해요. 암세포가 성장하려면 철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철분을 막 땡겨가요. 그런데 철분이 어디가 많아요? 육류에 많아요. 네. 붉은색 고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더 많아지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주로 채식했다가 요즘에는 거의 몇 개 고기 빠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갈수록 채식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장이 기능이 안 좋아져요. 장이 나빠지면 면역이 떨어져요. 네. 면역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매일 만들어지는 암세포가 네. 나중에 성장을 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식습관이라는 건 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음식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따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이제 생활 습관이죠. 뭐 과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만하는 것도 문제지만 암도 더 잘 걸려요. 왜냐하면 인슐린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인슐린은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어때요? 인슐린 저항에서 고인슐린 혈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암을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 당뇨가 없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30% 정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요즘 음식이 전부 다 어때요? 워낙 잘 먹고 내한테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는 인슐린이 높아지고 나중에 인슐린 저항이 오고 이게 암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장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간식 같은 거. 간식. 저녁, 특히 저녁에 먹는 간식이 있잖아요. 네. 참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녁에 우리가 우리 생활 리듬이라는 게 아침 먹고 일해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녁을 먹고는 쉬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적게 먹는 게 원칙인데 우리 대부분 생활 습관이 어때요? 요즘에 젊은 층들 보면 아침은 간단히 먹잖아요. 굶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주로 점심, 저녁을 많이 먹는데 저녁은 일 끝나고 가가지고 막 음식점 가서 몽땅 먹고 술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또 피로하고 그런데 네. 저녁에 많이 먹게 되면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을 몽땅 먹게 되면 우리 몸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저녁에 그 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네. 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몸을 쉬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남는 음식이 많게 되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때요? 나중에 암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있는 암이 크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암 발생 요인은 아니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제 고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는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만약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다면은 일반인들이 그냥 채식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또 고기를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평소에 고기를 좋아했던 분들한테 당신 고기 절대 먹지 마 채식만 해 하면 이거 정말 엄청나게 고역이에요. 뭐 한 달이나 이거 견딜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가면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채식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그대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고기를 다 금해야 좋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약간의 뭐 육류를 하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의 육류나 아니면 생선 이런 부분들을 드시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이런 육류를 먹을 때 육류가 정말 그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포화지방산이 많은 이런 부위를 이런 먹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하고 육류 중에서 우리가 육류라고 하면 우리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만 말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류는 단백질 주로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육해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아, 육해공. 그러니까 생선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닭고기, 오리고기 이것도 포함이 되고 소고기, 돼지고기 다 그 다 겸해서 말하는 건데 자 어떤 게 그러면은 좋겠느냐? 생선이 좋다고. 그리고 생선 중에서도 사이즈가 30cm 이하. 그러면 주로 어떤 거예요? 고등어, 꽁치, 그 다음에 조개 이런 게 해당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포화지방산이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어나 꽁치 같은 데는 오메가3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중금속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 폐기물 중에서 중금속들이 바다로 많이 흘러들어가요. 특히 보면 뭐 수은이라든지 나비라든지 다양한 이런 중금속들이 있는데 바다에서 오랫동안 사는 생선은 중독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수은 같은 경우가 중독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 긴 생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수명 긴 생선이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면 되려나 모르겠다. 우리 뭐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명이 좀 길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생선,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이 적어요. 그 중금속 같은 게 적고, 그 다음에 작은 생선은 양식을 별로 안 하잖아요. 자연산이잖아요. 자연산이니까 항생제 쓸 일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사료 쓸 일 별로 없겠죠. 그 우리 환자분들 멸치 잘 물어봐요. 멸치 좋아요. 그러면 그 생선을 우리가 이제 뭐 회로도 먹고 뭐 찌개로 끓여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잖아요. 이 먹는 조리 방식에 대해서는 상관이 크게 없나요? 생선에서는 굽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굽는 것은 사실은 음식 중에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음식을 먹는다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이게 뭐 사실 구워서 먹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훈제로 만들어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삶아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때 뭐 기름에 튀겨가지고 먹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삶아서 먹는 거예요. 삶아서 먹게 되면 육류 속에 들어있는 일단 철분들이 빠져나와요. 철분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삶는 동안에 우리가 그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죠. 그리고 발암 물질이 자체에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네. 특히 구웠을 때는 다이옥신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또 특히 요즘에 직화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직화할 때 다이옥신이 우리 환자분들 실제 우리가 뭐 다이옥신이 발암 물질이라고 막 하지만은 다이옥신이 뭔지 몰라요. 다이옥신이 뭐냐면 직화에서 고기를 지금 굽고 있어요. 네. 굽고 있는데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죠. 밑에 네. 참숯을 넣어가지고 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떨어지면 픽 하고 연기 올라오죠. 이게 다이옥신이에요. 어. 네. 그러면 그 고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고기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면서 육즙이 떨어지면서 그 숯 같은 숯에 거 닿으면서 올라오는 타면서 연기 연기 속에 다이옥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직화를 할 때는 네. 이게 탄 고기를 먹는 것도 안 좋아요. 하지만 올라오는 연기 이게 미세먼지이면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아. 예, 이런 부분들을 피해야 돼요. 환자분들에게 아주 큰 팁을 하나 드시고. 탄 고기만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직화 고기 구이는 그렇죠. 무조건 연기 다이옥신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화를 해서 고기를 먹는다 했을 경우에는 네. 본인은 좀 뒤에 있고 굽는데 참여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그 직화 방식 말고 우리가 보통 이제 후라이팬에도 고기 굽잖아요. 그것도 다이옥신이 나오나요? 자, 그런 경우에는 네. 대개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굽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름이 있죠. 네. 우리가 그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져요. 아. 트랜스 지방이. 트랜스 지방은 발암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스하고 트랜스라는 말을 쓰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은 이제 시스인데 특히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이라면 우리 오메가3가 많은 식용유 계통이 있잖아요. 네. 뭐 해바라기유라든지 뭐 카놀라유라든지 막 이런 대개 이게 오메가6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들깨 기름이나 네. 아니면은 아마시유 기름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그 오메가3 때 고등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에 열이 가해지면은 이게 CS라는 분자 구조에서 트랜스로 바뀌어요. 트랜스로 바뀌면서 이게 발암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튀긴 음식이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식용유에다가 튀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이거는 그 튀기는 게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름 자체도 불포화 지방산을 쓰는 경우 불포화 네. 지방산이 오메가6가 들어 식용유들이 다 오메가6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콩, 뭐 어떤 씨 이런 거 다 불문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이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네. 차라리 튀길 때 포화 지방산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네.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특히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메가3가 많은 이런 기름을 가열을 하면 안 좋아요. 네. 특히 올리브유 같은 거 있죠. 네.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유를 갖다가 뭐 튀김용으로 쓴다든가 했을 경우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올리브유는 좋다 하잖아요. 올리브유가 네, 그렇죠. 네. 좋은데 그거는 드레싱용이에요. 그냥 먹을 때. 그렇지. 이거를 뭐 후라이팬에다 올리브유 해가지고 뭘 하는 데 쓴다. 올리브유 좋다 하니까 좋을 거 아니냐. 절대 아니에요. 올리브유는 절대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집에서든 뭐 가게에서든 튀긴 걸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그럼 뭘로 튀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가장 좋은 거는 네. 코코넛. 오히려 비싸요. 네. 코코넛 유는 네. 이 그 그러니까 일종의 포화지방산에 속해요. 아...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코코넛 유 속에 우리한테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열을 가하더라도 트랜스 지방으로 안 가요. 아, 그럼 코코넛 유로 만약에 튀김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그나마 기름 중에 낫다라는 거예요? 맞아. 아니면은 이거는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람들이 튀김 요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맛있으니까. 네. 근데 안 먹으면 좋아요. 네. 근데 먹어야 된다 했을 아, 경우에 먹으니까. 어떤 기름을 가지고 튀김 요리를 만드는 게 좋은가 네. 했을 때는 코코넛 유가 좋다 말이죠.